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가워요. 자, 본인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사천호 공구상가 두원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민경일이라고 합니다. 아, 예. 두원상사에서 근무를 해요? 예. 어, 제대하고 나서 이제 예, 예. 막바로 예. 스카우트. 예, 예. 지금 예. 아. 예. 예? 아, 왜요? 뭐 공부 살 일 있어요? 예. 네? 많아요? 어, 잘 됐네. 네? 아니 뭐 명함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네. 네, 얼른 줘야지.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아니에요. 이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 내려면 네, 내려가면 바로 줄게요. 네. 아. 저분은 또 누구냐면 그 네. 드림폴리스에서 3층에서 예. 에, 옷가... 아 자꾸 2층이야? 어. 난 자꾸 3층인 줄 알아요. 네. 2층에서 아, 나 몇 번 돌았어. 여기 몇 번 돌았는데 안 보이네. 아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옷, 옷을 또 판매하시는 예. 매장을 갖고 예. 계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또 가족분들 또 소개 한번 해야죠. 예, 예. 저희 그 항상 같이 DJ 오프 찾아주시는 저희 아버지 뗄래 예. 뗄 수 없는 관계 예. 네, 항상 그냥 예. 같이 다니시는 예.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어머니 예. 또 저희 이제 고모님 고모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최종원 차장님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예. 그렇죠. 네. 저희 최종원 차장님 잠깐 이렇게 좀 소개 아 소개를 해야 예. 됩니까? 네, 네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최종원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전부터 예, 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이제 친 삼촌처럼 네. 이렇게 같이 이제 알고 이제 모시고 예, 지내던 분인데 군대 이제 전역하기 약 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연락을 자주 이렇게 뭐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예 예. 아니 뭔 얘기야 그런 뭐 이제 내용들을 연락... 이제 보면은 네. 예 네. 뭐 이제 어떤 좋은 회사가 있으니 네 예 그 네가 뭐 특별히 나와서 뭐 별다른 적이 없으면은 여기서 한번 근무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 그 두원 예 두원 상사를 예. 이제 아, 극찬을 했군요. 예. 그래서 일로 알아다내 가지 말고 예. 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네. 예. 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예. 그 조카를 등에 업고 예. 네 권력을 휘두르려면 빽이 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아 이제 그리고 또 안전하게 가는 거거든 예. 이게. 지 같은 세상에 예. 예. 조카 빽이 좀 원래 센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이제 전역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속았구나. 예, 들어가 아, 보니까 아,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생각해. 알고 보니까 저희 알고... 아버지께서 그, 운영하시는 회사. 아, 그럼 전혀 예. 몰랐던 거예요? 아주 모르고 이제 뭐 어디 좋은 회사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아, 그렇게 그런, 예. 얘기를 이제 누구의 어느 회사인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예. 추천해준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예. 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시킨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럼 그거까지 모르겠네. 예. 예.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한다고. 예. 어, 두원 상사, 사천호 예. 공구상가에 네. 위치한 예. 두원 상사인데. 그거 취급하는 예. 분명히 뭐예요?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이제 뭐 공구라면은 그 뭐 조그만 거부터 벤치부터 예. 시작을 해서 더 드라이버. 조그만 뭐 더 조그만 볼트 나무 너트 이런 것도 있죠. 아, 더 그런 조그만. 것도 있어요? 예.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더 조그만. 어, 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뭐, 크레인까지 올라가요? 아. 글쎄 뭐 저기 모셔볼까요? 아니 그 아니, 전문적인 저기는 제가 약 2-3주밖에 안 돼가지고 아, 2-3주 정도 네. 벌써 꽤 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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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품목까지 취급하는 거니까? 보니까. 제가 취급한 것까지는 이제 뭐 니빠나 뭐 벤치 정도까지 아, 예 작은 거로 예 2주 차니까 아직 예. 아 그 3가 넘어가면 예, 넘어가면서 큰 거로 예, 올라가요. 예, 예, 예. 오 그러면 예. 그 3천은 아주 그냥 아니 지금 뭐 타워 예. 크레인 뭐 이런 거 건물도 이렇게 올리시고 많이 어 그러시니까 예, 예. 오래되신 분은 예. 역시 높은 데로 올라가시는 예. 예.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쭉 여기 계실 거예요? 아직 지금 뭐 이제 있어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아니 뭐 이제 뭐 산재보험이나 이제 고용보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대보험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게 예. 그게 옳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아, 생각이고 그 예. 가족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 예. 뭐 대학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가 보구나. 뭐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예, 뭐 애를 갖게 된다 그럼 뭐 가사에 종사라고 뭐 휴가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겠구나. 예, 맞아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예. 아 뭔가 좀 약간의 조건들이 지금 무슨 불만이 약간 있어. 예. 뭔가 뭐 있어 지금. 금전적으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봉급을 예. 올려달라고. 아니 뭐 차차 아니, 맞아가면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뭐 예.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수습 기간이야. 어디 가도 예, 3개월 그렇죠. 아이, 그렇죠. 수습 기간 있어. 3개월 6개월은 이제 2주인데 뭐. 그럼 2주인데 뭐 아직도 모르겠지. 예.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해요. 예. 올려주면 있고 안 올려주면 또안 되고 가겠다 이렇게 그때 해야 돼. 미리 2주밖에 안 되는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 좀더 있어야 돼요. 여름 휴가는 나옵니까? 예, 이제 다음 주 주말 아 다음 주말 예. 거의 다 이제 그때야. 예. 그때 안 쉬면 쉬기 힘들어. 예. 남들 다 갔다 왔는데 예. 뒤늦게 갈 수도 없고 예. 같이 맞춰서 가야지. 같이 가는 김에 가는 예. 길에 따라가야 돼. 어디로 갈 예정이야? 아직 계획은 별다른 게 없고요. 계획은 없어요? 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 DJ 다음 주인데. DJ 호프로 올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저희도 그때 예. 휴가입니다. 네, 휴가입니다. 아니 3박 4일 여기 DJ 호프로 올라고 네, 그랬는데 3박 4일 휴가입니다. 아, 저희도 네, DJ 똑같이. 호프로. 어디로 가세요? 같이 가. 저도 계획 없습니다. 아. 저는 항상 그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한 3박 4일 동안 한 100편 봐봐. 무슨 영화를 봤는지 나중에 모른다니까. 줄거리가 막 섞여가지고 이게. 뭐 물어봐도 대답이 안 돼. 뭘 봤는지. 아, 어렵더라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 나중에. 머리가 띵해 그냥 아주.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예, 그 여기 DJ 부차주신 모든 분들 이제 아, 앞으로 계신 이제 분들한테 예 띄워주는 노래가 여기가 뭐야? 앞으로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아, 멋진 의미에서 예, 박정식 씨 멋진 인생을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A는 아직 없습니다. 예. 2주인데? 2주니까요. 뭐 2주인데 아, 2주면 벌써 뱃속에 2주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예. 늦는 거 아니에요? 아, 요새 이거 이게 초스피드 시대인데 예. 아버님 무지 기다린대요. 응? 그러니까 다 필요 없대. 애만 데려다 놓고 가도 된대 그냥. 며느리는 안 보여도 된대. 그냥 애만 갖다 놔도 된대. 예.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 얼른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네, 예, 아, 빠른 시일 내에. 심각합니다. 예. 네. 자, 멋진 인생. 예. 시작이 안 돼, 얘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만 나는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연분일세 에리랑 스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쓰리 동동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배지장도 맞들면은 가볍다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낫구나. 아리아리아리 아리 동동 쓰리쓰리쓰리 쓰리 쓰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멋진 인생. 아니 갑자기 왜 이런 풍으로 갔어요 오늘? 예. 응? 아니 왜? 아니 뭐 멋지게 사는 것도 좋은데 안 어울려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이론은 40대 중반쯤 돼야 되게 재미난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수가 올라오는데 조금 빠지네. 예. 작사 작곡 하신 노래인가요? 처음 들어요. 아, 이번에 또 이 노래 처음 듣는데. 아, 꽤 유명한 곡인데 그죠? 예, 예. 꽤 유명한 곡인데. 예. 이분 산속에서 사나 봐. 아니 이런 노래를 갖다가. 예. 처음 듣는데. 예. 담 쌓고 사시는 분인가 봐 세상하고. 박정식 씨의. 예. 멋진 인생을 모르다니 참 이상하네. 근데 점수는 조금 약간 빠지게 됐어요. 아, 오늘 많이 빠지네. 원래 통과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에이. 83점 주네. 아니 뭐 누님 뭐 출동하셔야지. 누님 한번 출동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럼 뭐 앵콜곡으로. 예. 좀 자기 스타일 노래 제일 잘하는 거. 뭘? 그러니까 아버님 좋아하는 거, 뭐 어머님 좋아하는 거, 뭐, 뭐 고모님 좋아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만 했잖아. 아, 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예? 거. 글쎄 뭐 뭘? 응?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빨리 합시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 응. 한번 해봐요. 빨리 빨리. 저기 그러면 나훈아. 응. 아 빨리 빨리. 아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니까 뭐 나훈아 좋다 나훈아. 응. 나훈아 뭐야? 나훈아 홍시. 홍시? 네. 홍시 좋다. 응. 홍시. 자 그럼 서비스곡에 서비스곡. 네. 서비스곡입니다. 15263이니? 네? 15263. 네? 15263. 1 5 263. 2 6 3. 네. 바로 갑시다. 네. 자, 앵콜곡입니다. 나훈아 형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아, 뇌물 받으신 분은 박수 쳐야 돼. 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노래를 해야 돼 이렇게. 아, 예? 예? 어느 거? 나오네. 공도 하나 해달래. 에? 공도 하나 해달래. 공? 공? 예, 공도 하나 해봐요. 공도. 잘 모르는. 예, 공 몰라요? 모르는데. 아, 공은. 아, 공모를 한번 모셔보는 게. 아니, 공 모시 나오시겠어요? 예? 아니 나오시겠어요? 나 여쭤보는 거야. 아니 나오실 거예요? 아니 나오시겠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고모님으로. 예. 네 멤버 체인지. 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예, 마무리 예. 한마디 마무리. 예 저희 여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모님 네. 저희 시종원 사장님, 네. 모두들 그 건강하시고 네. 여기 호랑이 계신 모든 분들 네. 예, 앞으로 멋진 인생 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모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